안녕하세요, 문경입니다. 오늘은 클리오와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루즈 립스틱이 벨벳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크리스탈님으로 모델이 바뀌면서 화보 영상 보고 진짜 바로 반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컬러며 매트하지만 부드러운 발림성까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루즈의 벨벳을 이용한 립이 돋보일 수 있는 간단한 튜토리얼과 10종을 전 색상 발색하고 리뷰까지 해볼게요. 그럼 먼저 10가지 색상 전부 발색해볼까요? 1호 레드투고. 10컬러 중 정석 레드에 가장 가까운 색이에요. 쨍하고 클래식한 레드라 톤 상관없이 바르기 정말 좋은 색상이에요. 평소에 정석 레드 립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합니다. 2호 하리스트. 핑크가 감도는 체리 레드 색상이에요. 착색도 핑크색으로 되니 아무래도 쿨톤 분들에게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상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컬러는 저에겐 그라데이션이 더 예뻤어요. 3호 뮤즈시티. 메인 컬러인 만큼 형광등 팡팡 터뜨리든 코랄이 살짝 들어간 레드 색상이에요. 살짝의 형광빛이 돌면서 얼굴 톤을 굉장히 화사하게 살려주는 컬러인데 이게 제 베스트 컬러 중 하나예요. 4호 오프닝 티저. 확실히 오렌지 느낌이 확 나는 채도 높은 오렌지 레드 컬러예요. 신기하게 오렌지 컬러가 아주 잘 받는 편은 아닌데 이 컬러는 굉장히 저에게 잘 어울렸고 전체적인 인상이 시원시원해 보이더라고요. 5호 핑크 미어. 코랄 핑크지만 핑크의 느낌이 더 강한 채도 높은 색이랍니다. 봄 느낌 물씬 나는 사랑스러운 컬러라 이거 하나만 발라도 왠지 봄이 온 느낌이 나더라고요. 6호 코랄 에비뉴. 톤다운된 여리여리한 코랄 컬러예요. 흰기가 살짝 도는 편인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핑크 미업이 너무 채도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선택하시면 봄 데일리 립스틱으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것도 저의 베스트 컬러였어요. 7호 버드키스. 이건 그야말로 발랄한 핑크 코랄의 정석 아닐까 싶어요. 흰기가 살짝 돌면서 형광빛도 나는 보자마자 바로 분홍 진달래가 딱 생각난 컬러입니다. 8호 터치 모멘트. 살구빛의 MLBB 컬러인데요. 이 색상은 단독으로 발라도 차분하니 너무 예쁘지만 전 바탕색으로 깔고 입술 안쪽에 좀 더 쨍한 컬러를 올렸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활용도가 높아 정말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9호 로즈 브리즈. 브라운 한 방울 떨어뜨린 말린 장미 컬러예요. 화사하다기보단 분위기 있게 연출되는 색상이라 계절 타지 않고 예쁠 색상이에요. 웜톤 분들은 아마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10호 굿 무브. 쿨톤 느낌 물씬 나는 퍼플 MLBB 컬러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컬러군인데 오묘한 느낌이 더해진 컬러라 차분한 색상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색상입니다. 그럼 이제 메이크업도 시작해볼게요. 제일 먼저 신상 쿠션. 클리오의 누디즘 벨벳 웨어 쿠션으로 매끈하지만 커버력 있게 피부 표현을 해줄게요. 이 쿠션에 대해 곧 자세한 리뷰 영상이 올라가니까 지속력이나 커버력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수많은 잡티들과 이 다크서클을 2차적으로 가려줄 텐데요. 몇 개월 전부터 구매해서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에어리핏 컨실러예요. 이 제품도 커버력이 어마무시한 데다 마무리도 뽀송하게 돼서 큰 잡티를 집중적으로 가리고 싶을 때 쓰면 빛을 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뾰루지는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 한 번 더 완벽 커버를 해줄게요. 이 제품도 제가 영상에서 종종 썼던 제품이죠. 살짝 사선으로 펜슬이 깎여 있어서 모양 잡기가 굉장히 쉽고 발색이 잘 되는 아이브로우예요. 전 제 헤어 컬러와 비슷한 색상을 선택해서 따로 브로우 카라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립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눈썹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장 무난하게 즐겨 하시는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껍고 진한 브로우보단 자연스러운 눈썹이 아무래도 입술을 강조하기엔 더 좋겠죠? 윤곽은 전체적으로 가볍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자연스러운 쉐이딩 컬러로 얼굴의 외곽 부분과 광대만 슬슬 쓸어줬어요. 코 쉐이딩 절대 빠뜨릴 수 없죠. 이따가 아이 메이크업의 베이스로 사용할 붉은기 없는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 코의 모양을 잡아줄게요. 전 클리오 하면은 도시적이고 깔끔한 이미지가 떠올라서 동글동글한 모양보단 일자로 쭉 뻗고 곧은 코 모양으로 잡아줬어요. 그리고 애교살도 살짝 잡아줬고요. 같은 컬러를 이용해 눈두덩 전체를 조금 넓게 잡아줄 텐데요. 이때 눈썹 밑과 콧대 옆에 생기는 삼각존부터 시작해 부드럽게 연결시켜줍니다. 언더는 뒤에서부터 시작해 중원까지만 발라줬어요. 살짝의 음영을 더해주기 위해 눈의 앞머리와 끝부분을 조금 더 짙은 브라운 색상으로 입체감을 넣어줄게요. 눈 앞머리에 작은 삼각형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색감을 입혀주고 뒷부분은 눈꼬리 끝에서 중앙으로 브러쉬를 옮겨오면서 색을 블렌딩해줍니다. 언더는 아래 속눈썹을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중앙까지만 색을 입혀주세요. 전체적으로 매트한 느낌만 가득하면 텁텁해 보일까봐 자잘한 펄이 가득한 섀도우로 군데군데 밝혀줄게요. 은은한 샴페인 골드 색상의 펄 섀도우를 애교살과 눈 앞꼬리에 밝혀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용해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 눈두덩 가운데에 발라 좀 더 영롱한 눈을 만들어주세요. 확실히 아까보다 입체감도 생기면서 눈이 더 영롱해 보이죠? 그리고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아이라이너는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점막만 채워줍니다.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바로 풍성한 속눈썹. 그래서 이렇게 먼저 뷰러로 꼼꼼하게 속눈썹을 올려줍니다. 평소에 인조 속눈썹을 붙일 땐 반 정도만 집어 올려줬는데 오늘은 더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기 위해 처음부터 아주 바싹 올려줄게요. 너무 올라가 있는 속눈썹 위에 붙이는 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반 정도만 찝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스카라 또한 두 코트를 아주 꼼꼼하게 열심히 발라줄 텐데요. 이때 두 코트를 올려도 뭉치거나 꾸덕하지 않게 깔끔하게 올라가는 마스카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드디어 속눈썹 등장! 전 앞에 두 가닥만 잘라내고 통으로 붙였는데요. 평소보다 속눈썹을 좀 더 뒤에 그리고 아래로 붙여 더 크고 순해 보이는 눈매를 만들어줍니다. 다 붙였다면 아까 사용한 펜슬로 속눈썹이 끝나는 지점을 시작으로 꼬리를 좀 더 아래로 빼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눈이 더 부드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인조 속눈썹이 올라가지 않은 앞부분은 좀 더 라인을 굵게 그려 밋밋해 보이지 않게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손에 힘을 많이 뺀 채로 언더 전체를 아주 살살 지나가줄게요. 그럼 좀 더 깊이 있는 음영진 눈이 완성돼요.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언더 마스카라. 전 정말 눈을 세상 크게 뜨고 한올한올 다 마스카라질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누드팝. 가볍게 생기만 넣어줄 때 편하게 쓰기 진짜 좋더라고요. 사선으로 약간 넓게 발라주면 과하진 않지만 분위기 있어서 데일리템으로 짱입니다. 드디어 립!
확실한 발색을 위해 컨실러로 입술색을 없애줬고요. 전 형광등을 탁 켜주는 쨍한 립스틱이 어울릴 것 같아 코랄이 약간 도는 레드 컬러인 3호 뮤즈시티를 선택했어요. 사실 3호가 메인 컬러라 조금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매트하기 때문에 자칫 입술에 각질 부각이 심하다거나 발림성이 좋지 않을까 했지만 슥슥 부드럽게 발리는 게 마무리는 완전 뽀송하니 진짜 매트립 성애자분들 지금 당장 매장으로 달려가 보세요. 정말 강추합니다. 전 이렇게 톡톡 두드려가며 색감을 더해줬고 면봉으로 라인을 스머징 시켜줬어요. 마지막엔 가운데 부분만 한 번 더 색을 올려주면 부담스럽진 않지만 입술에 눈이 확 가는 데일리 메이크업 룩이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립이 돋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 룩과 10가지 발색 리뷰를 모두 끝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10가지 색상 다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저의 베스트 컬러를 고르기 정말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매장 가서 테스트 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